쌍특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여부 협상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졌는데 장가희 기자 어떻게 됐죠? 재표결?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 쌍특검법 표결은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오늘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이 쌍특검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표결하느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재표결을 하게 되면 제작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98명이 전원 다 출석을 한다 했을 때 199표 이상이 나와야 하거든요. 민주당 등 범야권표를 합해도 180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국민의힘 쪽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투표는 의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 같은 국민의힘 반란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고요. 이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오늘 쌍특검법의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이자 직권 남용이라면서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거를 총선용 시간 끌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서서도 일반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은 그냥 일반 법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결국 이해충돌이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특히나 헌법기관상의 그런 권한상의 어떤 범위나 유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걸 시간 끌기용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실익이 없죠. 실익이라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 한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려서 나와서 사실상 대통령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걸 꺼낸 이유는 이렇게 꺼내서 계속 이슈하겠다라는 것 이외에 사실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외에 실익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건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속내를 다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이 특검법 행사 이 거부권 행사로 영향이 좀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한 1년 6개월 동안에 지금 그래프 보시죠. 1년 네. 6개월 동안에 이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 출렁임이 있나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전에도 굉장히 불리한 이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아니 왜 1.5%포인트밖에 하락 안 했을까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 이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바로 부인의 어떤 비리까지도 덮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1.5%면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도 아주 미동이거든요. 그럼 이게 안 내려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아니라 큰 충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